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단독 리뷰는 잘안 하는데, 달바 그라인딩 배트 2가 출시가 돼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찍기 전에 이렇게 발라놓은 건데,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좀 요즘 피부가 많이 안 좋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피부기도 하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고민이었는데 잡티가 싹다 제거됐어요, 지금. 이게 왜 그라인딩 패트냐면 특허받은 달바만의 이런 그라인딩형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조금 양 조절도 쉽고 조금 더 위생적으로 이걸 쓸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이 퍼프 모양이 다른 거랑 다르게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보통 이렇게 물방울형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이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세심하게 이렇게 발리더라고요. 이런데도 더 세심하게 발리고 뭔가 이 육각형으로 된 퍼프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즌에 완판이 됐던 거 아세요? 달바 그라인딩 패트가? 근데 그 이후에, 완판 이후에 이걸 다 판매를 하고 249번에 다시 테스트를 걸쳤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용기보다 그 전에 1차 때보다 더 이렇게 리뉴얼 돼가지고 더 얇게 갈리는 그런 그라인딩형 용기로 리뉴얼이 되었다고 합니다. 249번이나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여기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용기 자체도 저는 사실 조금 유치하면은 들고 다닐 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들 쿠션 팩트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조금 창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기 디자인? 저는 사실 브랜드보다는 디자인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골드하고 블랙 포인트로 돼 있고 달바 이것도 골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헤라 블랙 쿠션 같기도 하고 일단 용기가 굉장히 고급져가지고 들고 다닐 때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뭔가 제가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팩트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위에는 핑크 베이스고 밑에는 그냥 원래 21호, 23호 이런 식으로 그 커버 베이스가 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커버와 톤업 효과를 같이 노릴 수 있는 팩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핑크 베이스로 인해서 조금 더 얼굴이 환해 보이면서 커버하고 이런 톤업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팩트였어요. 그리고 이 핑크 베이스하고 커버 베이스의 이 조합이라 해야 되나요? 비율이 정말 황금 비율로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저번에 제품보다 더 톤업 효과도 향상되고 피싱력도 향상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무너짐도 조금 더 적고 다크닝 현상도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그리고 굉장히 제가 윤광이 돌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광채가 돌잖아요. 이 핑크 베이스의 비율이 좀 황금 비율로 바뀌면서 조금 더 화사하고 이런 광채가 도는 이런 느낌으로 리뉴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써볼, 이렇게 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조금 많이 갈았는데, 밤 타입의 파운데이션이 원래 커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일반 쿠션보다. 그래서 저도 써보니까 정말 소량으로도, 이런데 제 지금 이렇게 뾰루지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진짜 뿔겋고 다른 쿠션을 쓰면은 커버가 안 되는 뾰루지였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쪽도 보면은 지금 착색이 돼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자리였는데 정말 소량을 덜어가지고 이렇게 발랐는데도 그 소량 하나만으로도 이게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무리 커버력 좋다 해도 좀 여러 번 찍어 발라야지 저의 이 트러블들이 다 가려졌었는데 이건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딱한번
소량 이렇게 해가지고 덜어내서 얼굴 전체에 발랐는데 이렇게 윤광이 돌면서 커버가 싹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한 번만 그라인딩 하셔가지고 소량을 얇게 펴발라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승무원 미스트라고 불리는 달바 이 퍼스트 스프레이 이 세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세럼에도 들어간 시그니처 달바의 시그니처 성분인 화이트 트러플 달바 이게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달바는 모든 전 제품에 시그니처 성분인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스트 스프레이 세럼하고 같은 동일한 세럼 이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자극 없이 저처럼 이렇게 윤광이 도는, 광채가 도는 피부를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보습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보습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지금 막 제가 피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찍은 게 아니라 회사 갔다 와가지고 지금 막 좀 굉장히 에어컨에 쩔어서 건조한 상태에서 피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그냥 선크림만 바른 상태에서 지금 한 10시간이 지났어요. 솔직히 선크림 바르고 막 에어컨 바람 쐬고 이러면 진짜 피부 건조해지잖아요. 여름에도 건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건조하다는 거. 그런 상태에서 이걸 발랐는데 그냥 진짜 아무런 기초도 안 하고 발랐는데 이거 미스트 방금 뿌린 것처럼 이렇게 윤광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도 피부 표현 환영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겉보소촉이라고 이제 겉은 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이런 피부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딱 이 달바가 겉은 매끈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팩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1호는 완전 제 피부 색깔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23호는 제 피부에 비해 조금 어두웠어요. 제가 다른 게 조금 다 밝게 나오는 편이어서 제가 피부가 엄청 하얀 편은 아닌데 그냥 보통의 하얀 사람이에요. 그냥 엄청 막 우유빛은 아니거든요, 제 원래 피부가. 근데 이거는 21호가 딱 제 피부에 맞는 거 보니까 그냥 좀 보통 아시아인들 피부 21호에 맞게 잘 나온 것 같고 23호는 딱 조금 더 어둡게 23호에 맞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것보다 이게 조금 23호가 조금 더 어둡게 나왔어요. 평소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다른 팩트들보다 쿠션들보다 이 23호가 조금 더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쉐딩을 안 한 상태여가지고 23호를 먼저 얼굴 전체에 발라서 커버를 해주고 21호로 여기 볼 중앙에 발라가지고 밝혀줬습니다. 내 치매야 치매. 지금 제 친구가 앞에 와 있어요. 저 이거 촬영하는데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르는 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래더라고요. 뭐야 왜 이렇게 커버력 좋아? 근데 왜 이렇게 피부가 윤광 표현이 돼? 이러고 진짜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쵸? 네. 네, 완전히 커버가 정말 잘 돼요. 저 이렇게 커버 잘 되면서 이렇게 윤광 표현되는 쿠션 진짜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거든요, 쿠션 팩트? 그냥 이렇게 쓱쓱 밀어서 톡톡톡톡톡 해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맨 처음에 달바가 진짜 처음 나왔을 때 막 서포터즈 같은 것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달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평소에. 이 미스트가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팩트는 진짜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지고 사실 진짜 위생적으로 쓰기 좋다 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지금 많이 갈아놔서 그런데 살살 갈고 남은 양은 그냥 물티슈로 싹싹 닦아주거나 요즘에 알콜이나 손세정들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싹 닦아주고 깨끗이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퍼프도 그냥 일반 쿠션에 이렇게 머무고 있는 것보다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가만히 얹어져 있으니까 더 위생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처럼 마스크 때문에 피부 굉장히 트러블 나시고 예민해지신 분들도 뭔가 이거는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면 진짜 윤광이 도니까 확실히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달바가 이 쿠션 팩트에 정말 그라인딩 팩트를 만들면서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달바 그라인딩 팩트 시즌 2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